오 멋있다. 이 라텍스가 제일 약한 게 공병지 TV. 네, 대신에 요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수 있는. 내가 끼잖아 이거. 스텝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넓이가 있는 반면에 요 느낌인데 확실하게 짧아. 한 2, 3cm. 네, 길이는 짧죠. 스텝 자체는 러쉬보다는 확실하게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넓죠. 넓어. 네. 손바닥도 넓고. 네. 연습용 내지 시합용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힘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을 때도. 네. 약간 힘을 줘야만 되는 건데. 근데 골키퍼들이 사실 이렇게 잡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힘을 둘 필요가 없어요. 네. 뭐냐면 손가락이 딱 여기 가면 들어오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공이 딱 들어오면 요 방향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잡는 건 없잖아요. 약간 하드한 거의 느낌이 좋은 거는 뭐냐면 조금만 타면 공이 딱 들어올 만한 건. 버텨주죠 또.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누로 해놓은 거는 라텍스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거 뛸 때 짜증나요. 마지막까지 너무 잘 뛰려고 하지 말고요. 바닥만 잘 뛰다 보면 약간 남아있는 것들은 빨다 보면 비누리가 나중에 되면 햇빛 받아가지고 왜 쭈글쭈글해지는 거 있잖아. 정확히 아시죠. 그걸로 탁탁 뛰면 되는 거야. 네, 야, 이 꿀팁이에요 꿀팁. 너무 다 깨끗하게 따가지고 내 성격이 치밀해가 다 깔 필요 없어. 네. 그러다 보면 라텍스 다치고 성질나고 장갑 버리고 싶어. 이 장갑을 빨 때는 생각보다 여기는 자유롭게 빨고 나머지 뒤쪽은 너무 막 비비면 안 돼 이게. 네 그렇죠. 알지? 딱 해가지고 그냥 톡톡톡 해가지고 그냥 땀기만 제거하면 돼요. 안 그러면 물기를 그 왜 샤워기 좀 강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피누칠 해가지고 떼내가지고 닦아내면 돼. 아 정확하시네요. 예. 왜 그러냐면 많이 빠셔서 나는 장갑을 세탁기 안 넣어. 아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아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세탁기에 들은 순간 이 라텍스가 움직이고요. 건조까지 가면 이 라텍스가 제일 약한 게 열이에요. 아 정확하십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져가지고. 네. 장갑도 아닌 게 말라 비틀어진. 그렇죠. 라텍스 있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색도 변하고. 그렇죠. 장갑을 빨 때는 빨래비를 딱딱딱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하잖아. 비누를 밀면서 물기를 제거하고 때려가지고 탁 이렇게 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장갑을 할 때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탁탁탁 뛰는 거. 안 그러면 바켓에다 물 받아가지고 이걸 헹굴 때 있잖아. 막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쭉쭉쭉 때려야 돼. 그렇게 하고 오늘 다 돈 내고 봐라 우리 아저씨. 요것도 한번. 오 요것도 느낌이 괜찮은데? 또 이제 황금 에디션으로. 나한테 황금 장갑은 이건데. 야 이걸 이긴단 말이야 이게? 오 야 진짜 화려하게 나왔죠.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닌데. 아, 손가락 길이가 사실 멕시코 브랜드거든요. 아. 얘기는 좀 부드럽네. 네. 확실히 멕시코가 약간 더운 나라잖아. 네네. 좀 가볍게 나오네. 네. 그렇죠. 이게 또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륙별 딱 나오네. 네. 과학적이네요. 네. 원래 대륙별 다 달라. 네. 이 느낌이 좋으네. 가볍죠. 가볍고 이 스트랩이 뒤에 있는 좀 강하고. 네.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네. 야, 근데 1번이 있으니까 좋으네. 네. 이게 튀일 수 있죠 또. 네. 12번이면 어떡해. 이제 버려야 돼? 라텍스는 좀 부드러운데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립 자체가 좀 더 수준별로 들어가려면. 네. 손마디에 약간 돼가지고 이게 나는 이런 게 싫어하거든. 부는 거 말씀이시네. 이게, 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글러브를 한 사이즈 다운되는 거. 아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역시 정확하시네요. 왜냐면 손가락에 여유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러브 살 때 조심해야 될 게요. 한번 끼워보잖아요. 공을 잡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한번 내려보든지 손가락을 해가지고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약간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돼요. 글러브를 계속 내렸는데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이 타이트한 것보다는 이 손가락하고 넓이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아 길이가 안 맞아서. 길이가 안 맞아서. 그렇죠. 여기가 아파. 네. 너무 짧거나. 이 글러브를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을 잡을 때 보면 딱 잡히는 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약간 밑으로 갈 때가 있거든. 네. 그럼 이 글러브가 공에서 밑으로 가면 이 손가락이 어떨 때는 졸라 아파요. 그렇죠. 낑겨서 여기가 아플 수 있죠. 야 이것도 꿀팁입니다. 네, 꿀팁 진짜 많이 나간다. 진짜 중요한. 그래서 이 글러브를 할 때 밀어봤어. 여기가 아프지가 않아야 돼요. 네, 여기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네. 야, 이 뭐 이런 건 누가 가르쳐주냐 이거. 네, 진짜 정확하시네. 근데 글러브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들이 있는 거죠. 아까 로시도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 걸리면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이러면 안 돼. 뭐, 로시 막 까는 거야 이거. 아 이건 아닌데 로시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근데 곤란한다 이거 곤란. 왜 그러냐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됐으면 퍼펙트인데 라는 얘기예요. 네, 아쉬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진짜 골라라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요걸 선택해요. 뒤쪽은 잡아주면서 앞쪽은 부드러운 거. 네. 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얼마인데? 아, 이것도 사실은 정가는 12만원인데 아, 주는 가격이 얘기해요. 네, 주는 가격은 지금 7만원대입니다. 할인 많이 들어가 있어요. 7만 1000원? 72,000원 이건. 오케이. 네. 72,000원. 야, 이것도 괜찮아요. 오, 이건 내가 1번. 근데 1번만 사요, 1번만.
12번은 내리면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빌려 낀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1번 골키퍼는 막 네. 예, 적극 강추다. 대부분 1번이 많으시니까. 예. 기본적으로 연습용, 시합용 쓸 수 있는데 네. 좀 예민한 사람인데 좀 가볍게 끼고 싶다는 사람 이 장갑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손가락이 좀 길어, 다른 사람들 네. 비해서. 이 장갑 괜찮아요. 야, 이것도 괜찮은데? 오, 멋있다. 예, 네, 요거 디자인이 좀 눈에 띄죠. 오, 괜찮지 않아요? 위에 실리콘처럼 위에 덮여져 있어가지고 펀칭할 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핀 맞는다기보다는 펀칭하는 순간 약간 핀 맞는 것도 좀 더 거리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는 게 이제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실리콘이 있으면 잡힐 때도 유리폰 약 같이 잡힌다 그랬잖아.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주는데 펀칭하게 되면 공이 펀칭할 때 공이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면 멀리 날아가는데 이게 미끌릴 때 되면 비가 올 때 약간 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뒤쪽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실리콘의 힘이 이렇게 칠 때 좀 더 받아주는 거야. 또 일로 치려면 좀 더 묻혀가지고 미끌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멀리 가게 만들어주는 거네. 이게 유니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네. 아주 얇게. 네. 장갑에는 들어갔잖아. 네, 그렇죠. 아, 이거 또 안쪽이네? 네, 이건 안쪽으로 돼 있고요. 하... 네. 안쪽이 좀 아쉽네. 네. 왜냐면 이게 안쪽에 있으면 공이 여기 와서 걸릴 때가 있어. 네. 근데 여기가 손상이 많이 나거든. 네. 근데 여기는 손상이 나는 만큼 심플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여기 나중에 되면 막 모래가 들어가고 이러거든. 아, 그럴 수 있죠. 네,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위로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자 한번 보시면 어쨌든 장갑 글러브에서 여기에서는 손목까지 그냥 슬림하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뭐가 묻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잔디 이파리라든지 또 네, 입주잔디 같은데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나중에 또 풀다 또 털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골키퍼는 뜨게 되면 다 이 바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쓸리니까. 자 이게 브랜드 어디라고? 요거는 KA라고 해서 KA 관계자분들 네. 이 글러브는 이 스트랩이 진짜 좋거든요.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두 클레 시합용 연습용 골라라 그러냐면 그렇죠. 난 이렇게 골랐거든요. 아 그렇게 진짜 괜찮아. 괜찮죠. 네. 진짜 괜찮아. 그것도 괜찮죠. 이게 거리감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이게 진짜 적극 추천하는데 돈 주고 사서 끼워보시는데 불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진짜로 이거 괜찮아요. 장갑 안에도 뭐가 있지 않으신가요? 괜찮아. 그렇죠. 안에 실리콘이 있거든요. 안에. 그 실리콘이 있는데 네.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네. 손가락하고 글러브하고 밀착감을 주기 위해 가서 안에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 게 있어. 네. 칫솔처럼 그렇게 있죠. 안티 뭐 제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진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느낌도 괜찮아 안에서. 근데 네. 글러브 자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라텍스도 괜찮고 뒤쪽이 괜찮고 하단이 잡아주고 네. 가격이 84,000원인데 이것도 지금 할인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더 됩니다. 얼마? 지금 6만원대? 6만원대? 네. 야 이거 950% 보내줘. 아, 950%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아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려야죠. 오 진짜 괜찮다 이거. 네 이게 괜찮죠. 네.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괜찮다 이거. 이거는 해도 괜찮고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면 저는 손이 좀 커요. 그 두께가 또 있어요. 네. 손이 또 힘이 또 있어. 그렇죠. 부담이 전혀 없는 글러브야. 너무 저항도 없고. 좋은데. 여기에 나이키 붙이면 이게 또 15만원이야. 그렇죠. 로이시 붙으면 또 16만원이고 BJ 라인으로 만들자. 꽁병지 라인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거야. 네, 이런 타입으로. 그럼 네. 오 좋다 이거. 어쨌든 오늘 가져온 장갑을 선별을 참 잘해가지고 가져왔네. 네, 최대한 이게 또 다른 거야? 네, 요거는 이제 같은 브랜드인데요. 같은 브랜드인데. 아 그거 한번 줘봐. 요거는 컷이라고 해서 이제 손바닥 그 재봉 방식이 좀 다른 거. 아 그러면 이건 또 달라. 아 다르네. 네, 다르네. 네, 이 좀 더 넓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벌써 다 느끼네.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손마디 바깥쪽까지 이렇게 라텍스가 되어 있다라면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간이 있죠 여기 측면에. 이거는 앞에 보면 이렇게 3분의 2는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텍스 자체가 부드럽게 하는 네. 사람들은 이걸 하면 좀 더 답답해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답답할 수 있죠. 너무 넓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기초적인 훈련을 한다 생각하면 이 장갑.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네. 기초적인 거는. 네. 그래서 조금 수준이 있다 그러면 이 장갑. 디자인 자체는 화려하니까 네. 두 개 다 좋아 보여요.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글러브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니 해도 선수들은 선수용 느낌이 좀 가벼우면서도 활동성 있는 글러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요새 추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좀 또 많이 준비되는데 꼭 들어오면 숨을 줘 이렇게밖에 안 줘. 네. 선착순으로 사야 돼. 그렇죠. 많이는 안 풀리죠. 유니코리아 좀 있니? 네. 저희는 좀 많이 유니코리아를 가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유니코리아 네. 골키퍼 용품 그쪽에 가면 다 되는 네, 거지? 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꽁미 TV 한번 나오고 나면 네. 가격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경쟁이 팍 다운돼야지 뭔가 하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네, 그것도 왔어. 야, 근데 가져온 것마다 다 좋다. 다 장단점이 있죠. 장갑들마다 특성이 있고
다 이제 결국에는 장갑도 이제 개인의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맞추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나이키 아디다 좋았는데 네. 나이키는 좀 작은 거여가지고 내가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보기에는 좀 그랬고 네. 아디다스와 견줄만한데 아디다스는 이 그립이 있어가지고 조짐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 라텍스가 너무 부드러워. 그 시합용 같으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좋죠. 그런 내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로시 제품이 그래도 1인데 네. 가격만 좀 더 다운되면 네. 특등인데 그게 아무래도 브랜드의 힘이니까요. 네, 좀 저렴에 좀 해줘. 부모님들 좀 주머니 사진 좀 네, 이해해주고 네, 올키퍼를 위한 브랜드인데 네, 저도 최대 저도 못 살아야 되니까요. 어, 선수들은 셰클렛 필요하면 이렇게 셰클렛 하면 되겠네. 연습용 돌로 끼고 네, 시합용 네, 경기용으로 어, 그다음 경기가 좀 부드러우면서 네. 연습용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네. 글로벌을 끼면서 하면 네. 되고 그래서. 이 자체는 시합용하고 해도 전혀 깔리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볼 때 로시나 아디다스나 나이키만큼 디자인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 네, 요새는 중소 브랜드도 어. 디자인이 잘. 이 원 자체는 어쨌든 보면 뭐 좀 네. 슬림한 느낌은 아니잖아. 좀 네. 하드한 느낌이지. 그렇죠. 좀 넓게. 근데 요건 두 가지 다 갖췄으니까. 그렇죠. 다 어, 가격도 괜찮고. 네. 근데 옛날에 저희들 장갑이 느꼈던 게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또 치고 네, 있는데 요게 아마 98,000원 정도에서 네. 뭐 다운시키면 7만원 정도 했었는데 어 이게 좋았지 이거. 그래도 그때 당시 물가 생각하면은 이제 싸진 않았었죠. 어, 야 지금 이게 부드럽거든 이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부드럽네 여기가. 그쵸 차이가 느껴지시죠. 야 근데 이거 끼고 이거 끼고 다 했는데 잘하셨는데. 야 이거 봐 지금 가만 울잖아 지금 이거. 네. 사실 별로 안 좋은 네. 거거든 이게. 네. 좀 크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가지고 다 했는데 잘 안 잡히잖아 봐 이씨 아 옛날 근데 지금 그거 하면 야 네. 대박이지. 오늘 진짜 다 풀었다 네. 다 풀었어 진짜. 종류별로 다. 야 근데 나 내 옛날 이 장갑 끼고 어떻게 할까? 500개 때도 내 일부러 장갑 끼고 왔는데 네. 아니, 불편하잖아. 네 너무 넓기도 하고. 어, 진짜 넓거든 이거. 네. 이때 진짜 빡빡하고. 근데 또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아, 네. 500개 장갑. 오. 야, 아니 저 가지고 싶은데 팔리다 안 팔리다 일단 부르는 게 값이잖아. 500개 뛴 골키퍼 장갑이 네. 누가 있냐고. 그렇죠. 없지. 근데 내 마음속에 황금 장갑은 딱 있어. 이거야. 진짜 감사해. 야, 그 추운 날 이거 끼고 딱 들어가면 마음 빵이었어. 안에 실장갑 하나 딱 끼고. 근데 요즘 장갑 좀 작아졌네. 좀 타이트해졌죠. 어. 네. 작게 가지고 아끼나? 그런 거 있잖아. 체육광하고 우리가 많이 비슷할 거거든. 체육광도 옛날에는 100원이면 샀는데 점점 질수는 많아지고 양은 줄었잖아. 그렇죠. 가격은 지금 많이 비쌌잖아. 네. 근데 제광이 올라온 것만큼 이건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렇죠. 근데 양을 주셨네. 약간 타이트해져서 옛날 좀 여유있고 나는 시작을 밝히고 네. 그다음 요것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었던 것 같은데 아 빨간 장갑이 요거 우레탄인가 요거 좀 더 쓰세요 요만큼. 그래 골키퍼 장갑 끼지 원가 절감에 아 진짜 빨간 도구도 봐 요만큼 딱딱 나와 골키퍼 즐겨 쓴 것만큼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분들에게 진짜 최적화 될 수도 있죠. 어, 이 8만원이니까 하나 바꿔요 8만원 아, 네. 이제 앞으로 이 장갑도 끝이 아니야. 그렇죠. 네. 장갑은 계속 나오니까 네, 네, 또 나오고. 계속 네. 여러분에게 장갑을 선택하실 때 네. 어떤 장갑이 좋은지 그렇죠. 또 수준별 맞는지 네. 가격을 또 다운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네. 야 근데 요즘은 네. 유소년 축구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유소년. 근데 이거 꼬맹이들 6,7로 나와? 안 나오죠. 최상급. 야, 씨, 그럼 가져가세요,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가지고, 유소년 분들, 부모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소년 축구가 많잖아. 네, 맞아요. 골키퍼 글러브도 성인용 있고, 유소년용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유소년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글러브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유소년 글러브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필요하잖아, 진짜. 아, 그렇죠. 진짜, 왜냐면 유소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조언 같은 거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 오늘 이렇게 장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느낌들, 그 다음에 또 뭐, 네. 어쨌든 일을 하니까. 네, 그렇죠. 판매 도움 줘서 네.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골키퍼인데 근데 가르쳐 주잖아. 아, 제가, 그렇죠. 제가 많이 배우고 한번 배우는데 공병제 FC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 자, 내가 방송을 나가면 네. 몇 백만 원이야. 그렇죠. 특강을 나가면 몇 백만 원이야. 그렇죠. 레슨을 나가면 몇 백만 원이야. 그렇죠. 줘. 제가 장갑으로 대신. 아, 레슨 했잖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문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장갑으로 대신해서 지원을 먹고 살. 근데 지금 형 생각은 그런 네. 게 있어. 요즘은 참 못했었는데 네. 골키퍼 엘리트 있잖아. 그렇죠. 선수반. 네. 사실 엘리트라는 얘기를 선수들은 안 써. 그렇죠. 선수라 그러지. 네. 그 선수를 목표로 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K3, K2 그렇죠. 뭐 프로 선수들 국가대표까지도 그렇죠. 좀 가르쳐주고 싶어. 네, 그것도 진짜. 연봉이 달라져. 그렇죠. 그러고 나면 네.
이제 그럴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필요하실 때 제 페이스북 들어오시든지 공병지 TV 이렇게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아마추어 말고 일단은 선수들 제일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공짜입니다 아... 그 최소생들은 들어갈 거 아니야 운동장 빌려야 되지 그렇죠. 음료수 사야 되지 그거는... 그다음 혹시라도 나를 대신해서 왜 코치하면 더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 사람한테 너 공짜에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또 안 되죠. 예, 그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는 공짜입니다. 와,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예, 근데 필요한 일이니까 네. 해야 되잖아. 네. 다음에 여러분 운동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